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일종의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해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매우 짧게 이제 파리협정에 따른 시장이 왜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논의되었던 작년에 합의된 세부 지침과 관련해서 꼭 아실 만한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지침에 대한 협상이 아직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요. 그 작년까지 나왔던 것은 이제 지침에 대한 합의를 한 것이고, 올해 이제 워크 프로그램이 별도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워크 프로그램은 이제 실제 이 지침의 내용을 오퍼레이팅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만 별도로 진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국제 탄소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면, 이제 각 개별 국가에서 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그런 시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엔 체제 내에서 국가 감축 목표에 활용이 가능한 시장, 따라서 교토 의정서 그리고 파리 협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감축 실적이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정의를 먼저 설명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재 이제 체제의 전환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미 2021년이 되었기 때문에 체제가 거의 전환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의 교토 의정서상에서는 교토 메커니즘에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은 세 개의 제도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활발했던 부분들은 아넥스 국가와 너넥스 국가 간의 거래가 중심이 되는 청정개발 체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나 이 청정개발 체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게 됩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지역이나 국가의 사업이 편중이 되는 문제. 그리고 이게 모든 사업들이 하나의 기관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새로운 메커니즘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기후변화 협약 체계 내에서 논의가 되었던 포스트 2012 시장 메커니즘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때 당시 논의가 됐던 것이 신규 시장 메커니즘, 다양한 접근법, 비시장 접근법, 크게 세 개가 논의가 됐었고요. 이것이 이제 파리 협정이 최종 타결이 되는 과정에서 요 개념들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 시장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6.4조인 지속 가능 발전 메커니즘으로, 그리고 다양한 접근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6.2조의 협력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메커니즘이 설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포스트 2012 시장 메커니즘이 이제 더는 논의를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의제로서는 일종의 홀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도 작년에도 그랬지만 의제로는 잡혀 있으나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그러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두 여기 파리 협정에 따른 시장 메커니즘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개념을 유닛 관점에서 보면 도대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유닛 관점에서 시장을 본 부분입니다. 과거의 교토의정서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보통 배출권 거래제에서 얘기하는 할당 그리고 상쇄라고 하는 개념이 교토의정서에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할당을 받는 AAU라고 하는 유닛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상쇄사업, 감축 실적에 따른 상쇄사업이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RMU라고 하는 부분들은 선진국이 자국내 살림에 의해서 발행이 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여기 보시는 CER과 ERU라고 하는 유닛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국제협력사업,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온실가스를 줄인 실적을 사용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파리협정에서는 이 개념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국가가 할당을 받는 형태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할당 유닛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국가가 감축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달성하는 데 사용 가능한 유닛, 일종의 상쇄 유닛만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이제 6.2조에서는 미티게이션 아웃컴이라고 돌리는 유닛이고 실적이고 6.4조에서는 이니셜 리덕션이라고 불리는 실적입니다. 그리고 이두 실적은 국가 간의 이전이 된 경우에는 우리가 통칭해서 이트모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는 이러한 유닛들이 파리협정에서는 이러한 두 개의 유닛, 어찌 보면 종국적으로는 하나의 유닛 체계로 전환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NDC가 국가마다 차별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것들을 만들어낸 다양한 NDC를 시장에서 반영하는 과정에서 매우 논의가 복잡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협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6년을 끌게 된 주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리 협정에서 얘기하는 6조의 개념은 무엇이냐? 가볍게 보시면은요, 6조에서는 아주 원론적인 개념적인 얘기만 다루고 있습니다. 설계 원칙과 관련된 세 가지 원칙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협력적 접근법이 어떤 개념이다? 그리고 이티모라고 하는 것의 용어가 어떤 내용이다?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메커니즘은 이런 거야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비시장 접근법은 이런 부분이야 정도만 개념적으로만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설계 원칙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 용어는 나오나 어떠한 문서에도 용어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들을 그간의 협상 과정들을 토대로 유추를 해보면 환경적 건전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시장을 활용했을 때가 시장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활용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고요.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호스트 국가, 그러니까 사업 유치국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중계산 방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상황 조정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중계산을 방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셨던 내용들 중에 그 기존에 옛날에는 다양한 접근법이라고 불리는 것이 협력적 접근법이라고 전환이 됐는데요. 이 협력적 접근법은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유닛을 어떤 형태로 발행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양국가, 그러니까 다자가 됐던 양자가 됐던 국가 간의 자발적 협력 방식을 인정한다라고만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발적 협력을 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었고, 이것이 처음에 다뤄졌을 때, 다양한 접근법의 개념에 의해서 다뤄졌을 때 제시되었던 형태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일본에서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JCM과 같은 양자 협력의 감축 실적을 발행하는 형태. 다른 하나는 미국이 제안했던 이제 국가 간의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그것을 연계하는 방식의 협력적 접근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 협력적 접근법의 형태는 매우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는 이런 부분보다 추가적으로 다른 형태들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는 파리협정에서 다루어진 아주 개념적인 논의가 이것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부분은 앞에 설명드렸던
파리 협정 조문에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부분은 그 조문이 담겨져 있는 결정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파리 협정이 체결한 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 결정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결정문에는 협력적 접근법의 경우에는 상응하는 조정에 기반해서 이중계산 방지를 포함한 이행하는 지침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6.4조에서는 6.4조 운영을 위한 규정, 방법, 절차 지침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6.8조는 시장 메커니즘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문에 따라서 2018년도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하는 협상의 시한이 정해져 있었고, 이것이 이제 파리스 룰북의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가 되어서 이제 요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지침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시장 메커니즘과 관련된 협상의 경과들은 이렇습니다. 2018년도가 협상 데드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실패를 했고요. 이것이 2019년도에도 다시 논의를 했으나 이것이 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도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가 2021년도로 연기가 되는 그러한 상황에 봉착을 했고, 21년도에 마지막에 이제 26차 당사국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요 지침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파리스 룰북이 완성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 최종 결과를 토대로 파리 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시장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모습을 갖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이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국가가 INDC를 제출함으로써 국가의 목표를 설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목표가 이행하는 단계에서는 자국 내에서 정책 및 조치에 의해서 자국 내 온실가스를 줄이는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국가 온실가스 통계라고 하는 부분으로 주기적으로 유엔에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만약에 시장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제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되면 앞서 보셨던 이제 통칭해서 ITMO라고 하는 감축 실적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마지막에는 결국 NDC를 기준으로 해서 이행을 했느냐 못했느냐를 판별하게 되는데, 요 판별하는 기준이 이렇습니다. 하나는 국가 NDC 상의 목표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국가의 실제 배출량, 거기서 산림 사용에 의한 부분, 그리고 ITMO에 대한 순증 또는 이제 유입이 된 것들이 있고 유출이 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산해서 NDC 목표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NDC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러한 산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논의가 복잡했던 주 이유는 여기 보셨던 NDC라고 하는 것이 요 범주 내에서 국가마다 상호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NDC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장에 적용하는 방식들이 서로 다르게 되고요. 요 시장에서는 이것들을 하나의 규칙으로 통일화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통일화시키는 과정에서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매우 첨예하게 대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이제 논의가 복잡하게 된 주요 배경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트무라고 하는 행위들을 사용을 할때 이제는 모든 국가가 감축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실적을 어떤 국가는 그러니까 사업을 유치한 국가는 국가 배출량이 감축이 돼서 줄어든 양을 유엔에 보고를 할 것이고 이 사업의 감축 실적을 갖고 온 국가는 ITMO라고 하는 일종의 배출권의 형태로 우리는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더 늘렸음을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그냥 두게 되면 하나의 감축 실적이 양쪽 국가에 사용이 되는 이중 계산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상응하는 조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 상응하는 조정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 팀원을 발행해서 다른 나라로 이전한 국가의 경우에는 이전한 양에 해당되는 이트모량을 자국의 실제 배출량에서 더해서 계산을 하고, 만약에 살림을 사용을 할 경우, 자국 내에서 살림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것을 줄여서 계산을 할 것입니다. 이것과 NDC 목표와의 균형을 보는 것이고, 거꾸로 이트모를 사용한, NDC를 사용한 국가는 자국 내 배출량에 사용된 이트모량을 빼는 방식으로 해서 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NDC 목표의 달성 유무를 계산을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상응 조정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개념을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보면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는 2030년 단일연도 목표 국가이기 때문에 2030년에 해당 한 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작년 10월 달에 NDC 상향에 의해서 이제 40%가 나왔고요. 국외 감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비율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대략 보시면 3,350만 톤 정도가 되고요.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NDC의 2030년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의 수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양은 이제 NDC 용도로 사용이 되는 이트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요거를 구분한 이유는 이제 뒤쪽에 이트모라고 하는 것이 꼭 반드시 NDC 용도로만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요것은 2030년도 한 해에 관한 부분인 것이고, 그러면 21년도부터 29년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 상응하는 조정의 방식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논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응하는 조정의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제 지침의 주요 결과에 대해서 내용을 좀 검토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세부 이행 지침을 크게 구조상 보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당사국들이 감축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국가가 투자국이자 사업을 유치하는 국가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 가서 감축 행위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거꾸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감축 행위를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상응하는 조정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6.2조 지침과 6.4조 지침을 크게 단계별로 구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참여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하기 이전에 갖춰야 되는 요건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최소한 공통 요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6.4조는 6.2조의 플러스 국가 승인 기구라고 하는 요건이 하나 더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실적의 발행, 그다음 발행된 실적의 이전, 이전된 실적을 국가 NDC에 사용하는 요 크게 요네 단계의 절차를 기준으로 보면, 이제 실적의 발행과 관련된 부분도 6.2조에서 다루고는 있으나 내용이 매우 적게 되어 있고, 6.4조는 대부분의 내용이 요 실적을 어떤 체계에 의해서 발행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 발행하는 절차에 관한 부분을 6.4조에서 대부분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행된 실적을 어떻게 이전하고 NDC에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6.2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고요. 따라서 6.4조에서 발행된 유닛이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단계부터는 6.2조 지침에 따르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침을 보시는 부분들은 요 순서에 따라서 최소 공통 요건이 무엇이냐? 6.2조에서 얘기하는 발행이라고 하는 것, 이전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 사용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6.4조에서 얘기하는 유닛의 발행에 관한 부분들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시작 전에 갖춰야 될 요건들입니다. 이것은 시장 메커니즘의 참여 요건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여기 6.2조, 우리가 얘기한 협력적 접근법을 사용하기 위한 위에서 양 국가가 모두 갖추고 있어야 될 요건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파리협정을 비준한 국가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NDC를 제출하고, 제출한 NDC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국가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NDC 달성을 이 틈으로 승인을 정부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한 국내 체계, 국가 체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트모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배출권입니다. 그 배출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할 수 있는 국가 등록부, 이제 여기 용어상은 국가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것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가 온실가스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해서 보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 이제 마지막은 좀 정성적인 의미입니다. 시장 참여가 그 국가의 NDC나 2050 LEDS, 그러니까 파리협정의 장기 목표 이행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 나라들끼리 이제 감축 활동을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6.4조는 요것과 더불어 하나 국가가 지속 가능 발전, 사업의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해서 승인을 할수 있는 승인 기구, 그러니까 DNA를 지정해서 유엔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CDM 사업에서도 국가 승인 기구가 있고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국무조정실이 우리나라에서 CDM의 경우 국가 승인 기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사전 단계가 이런 조건들을 갖고 있는 나라들. 의뢰해야 되는 것이고 이트모의 6.2조에서의 발행은 이렇습니다. 발행 기준은 실질적이고 검증되고 추가적인 감축 실적이어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양 국가 간의 협력 활동을 하는데 저세 가지 요건만 맞으면 됩니다. 그 얘기는 요세 가지 요건 외에 나머지는 국가 간의 협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MRV, 감축 실적을 어떻게 측정하고, 상호 간에 보고하고, 검증할 것이냐, 그 다음, 유닛을 어떻게 발행하는 체계를 가질 것이냐, 이 부분은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양 국가 간의 협력 과정에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트모라고 하는 부분에 발행을 위한 범위는 지금 현재 지침에서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감축, 그 다음 산림에 대한 흡수원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제 회피와 관련된 부분은 22년도에 추가 논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과연 회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개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아직 국가들 간에 서로 눈높이가 조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감축 실적의 단위는 우리가 통계를 낼때 많이 쓰이는 톤시후트 이퀴발런트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어떤 나라들은 국가 NDC를 톤시후트 이퀴발런트가 아니고요. 목표 자체가 다른 단위를 사용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메가와트 아워를 사용해서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국이 정한 다른 측정 단위도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나중에 이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통일화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의 단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측정 단위를 어떻게 하나의 단위로 통일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 절차, 시점과 관련된 부분은 올해 추가적으로 논의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트모를 발행하는 행위는 21년도 감축 실적분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트모라고 하는 것이 NDC 달성 용도로도 쓰이고 다른 용도로도 쓰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크게는 NDC 달성 용도,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민간국제항공회사는 콜샤, 그리고 국제해운, IMO에서 하는 그런 국제적인 감축, 민간에서는 감축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이트모를 쓸수 있도록 열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기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어떤 개별 기업이 감축 의무는 없으나 자발적으로 탄소 중립 선언을 하고 그것들을 이행하는,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트모를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그 목적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응 조정의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고 국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타 목적 중에 굳이 국가의 상응 조정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런 용도는 별도로 분리해서 상응 조정 미대상이 되는 이 틈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용도가 다양하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 간의 협력 활동을 통해 발행된 유닛을 어떻게 이제 이전하고 기록하고 보고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유엔이 참여, 그러니까 유엔이 관여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단 각 분사국은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보고들을 유엔이 하게 됩니다. 하나는 초기 보고. 이것은 참여 요건, 아까 보여드렸던 참여 요건을 만족시킴을 줘야 되고요. 어떤 산정 단위를 사용할지, 그리고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상응 조정 방식은 어떤 걸로 할지. 그다음 NDC를 정량화했을 때 목표 배출량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도별로 보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주로 이제 이트모의 활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발행량, 이전량,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나갔냐, 다른 나라에서 국내로 들어오냐, 그래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느냐, 그다음 이제 이트모가 취소됐냐, 그리고 NDC에 사용됐냐 이런 부분들을 연도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적 정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2년 단위로 투명성 하에서 투명성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고하는 내용 중에 일부로 요 시장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2년 주기로 따라서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은 6조 전문가에서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요 6조 전문가라고 하는 부분은 유엔에서 별도로 전문가 풀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종의 리뷰하는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보고하는 부분들은 사무국에서 정보들을 다 관리를 한다. 그래서 보고하기 위한 공통의 양식, 그다음 포맷도 만들고요, 보고하기 위한 플랫폼도 만들고 그것들을 보고한 내용들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과정들, 중간 과정에서 이런 과정들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 팀으로 NDC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응하는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상응하는 조정은 국가 NDC 목표가 단일 연도, 우리나라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단일 연도 목표이냐 아니면 복수 연도, 그러니까 21년부터 30년까지를 모두 국가 목표로 잡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거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 다릅니다. 단일 연도 목표 국가의 경우에는 크게 경로 방식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평균 방식을 선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복수 연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요거 오타입니다. 이거 경로 방식입니다. 경로 방식만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이 경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2030년만 현재 작년에 결정이 됐고 중간 연도에 우리나라의 배출 경로를 아직 그려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배출 경로를 사전적으로 그려서 유엔에 제출을 하게 되고 요 경로에 따라서 그 국가의 실제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모자르면 채워놓고 남으면 팔수 있고 이런 형태로 유지 관리를 해나가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평균 방식은 맨 마지막 연도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산하는 수식은 21년부터 3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들여와서 NDC에 사용한 모든 총량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NDC 이행 기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0년이고요. 이 10으로 나눈 이 숫자를 2030년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앞서 보셨던 2030년에 우리가 필요한 이트몰 양이 평균
경로 방식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아직 중간 정도 경로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추정이 불가능하고요. 어떤 경로를 그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 평균 방식을 썼을 때맨 마지막 연도에 3,350만 톤이 되려면 결국은 3억 3,500만 톤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방식이 평균 방식입니다. 이제 여기서 상응 조정 방식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정리가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원래 초기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나왔던 방식은 발행 연도 방식, 그리고 누적 방식, 그리고 보셨던, 앞서 보셨던 경로 방식, 평균 방식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발행 연도 방식은 뭐냐면 NDC 목표 연도하고 이트모의 발행 연도하고 동일한 유닛만 사용 가능하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누적 방식은 뭐냐면 2030년도 목표 달성에 21년부터 29년까지 누적적으로 구매해 놓은 거를 모두 합쳐서 2030년도 단일 연도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놓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요것들이 맨 마지막에는 결국은 두 개는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요두 가지 방식이 남았는데, 요두 가지 방식이 남아서 생기는 부분이 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냐면 단일 연도와 이 복수 연도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단일 연도의 경우에는 유엔에 제출한 게 30년도 목표만 제출을 했기 때문에 요 중간 과정에 21년부터 29년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21년도부터 29년도까지도 줄여야 되는 일종의 의무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은 그냥 국가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냐. 이제 시장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주기적으로 실제 배출량만 보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 시장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요 경로 방식과 평균 방식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중간 연도에도 이트모를 계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방식들이. 그러면 이제 모양이 요 복수 연도하고 이제 성격이 많이 유사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상응 조정 방식에서 계속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6.2조는 유닛의 발행은 거의 없고 이전하고 보고하고 그다음 이것을 NDC 사용을 하는 부분을 위주로 되어 있다면 6.4조는 주로 유닛을 어떻게 발행하는지 발행하는 체계 그리고 유닛을 발행하는 절차에 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닛을 발행하는 여기 보면 감축 실적을 발행하는 체계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가장 상단에 이제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감독 기구가 있고요. 이제 감독 기구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사무국이 있을 거고, 요 사무국이 이제 관리하는 엄밀하게 보면 감독 기구 하에 우리가 얘기하는 감축 실적 요 이하를 등록해서 관리하기 위한 레지스트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그다음 이제 검증을 하기 위한 DOE라 불리는 운영 기구. 요것은 이제 감독 기구에서 나중에 모집을 할 겁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지원을 하고 운영 기구로 이제 승인이 나게 되면 운영 기구로 활동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감독 기구 밑에 각 당사국들이 있고 각 당사국에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승인 기구를 지정해서 그것을 유엔의 감독 기구에 통보를 해줘요. 그러면 각 당사국마다 국가 승인 기구가 요 하단에 붙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유닛을 발행하도록 되겠습니다. 현재는 여기서 이 감독 기구는 현재 올해의 계획은 이제 감독 기구를 위원회를 현재 구성 중이고요. 이것이 구성이 되면 올해 최소 2회 이상의 회의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올해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닛의 발행 절차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유닛 발행 절차는 CDM의 유닛 발행 절차와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유닛을 발행하는 절차 내에 기준들이 일부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들이 이제 사업 기간, 그러니까 감축 실적을 발행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6.4조에서는 이제 갱신형과 비갱신형 중에 선택을 할수 있고요. 갱신형의 경우에는 5년 단위로 2회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최장 15년이 가능하고요. 사업이 비갱신형일 때는 10년짜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업들은 승인된 방법론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마지막에 정리가 된게 이제 BAT 방법, 벤치마크 방법, 역사적 배출량 접근 방법. 이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는 이거 말고 이제 BAU 방식, 그다음 성과 기반 접근법과 같은 다른 유형의 방식들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이세 가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요것이 무엇이냐? 용어의 정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것을 더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이 이제 22년도에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법론 승인이 되면 이제 해당 개도국의 승인 과정이 필요하고요. 요 승인 과정에서 사용 목적을 이제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요것이 MDC 사용 목적이냐, 국제감축 목적이냐, 기타 목적이냐에 따라서 사용 목적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DOE에 의해서 타당성 평가 받고요. 사업 등록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이 등록이 되게 되면 이제 모니터링을 사업자가 실시를 하고, 이제 특정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감축 실적을 발행해 주세요라고 발행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실적에 대한 검증과 인증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것들을 토대로 감독기구에서 발행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발행되는 유닛의 정식 명칭은 A6.4ER이고요. 요것이 어디로 발행이 되느냐? 메커니즘 레지스트리에 발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발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로 치면 원천징수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발행량의 5%는 개도국의 적응기금 마련 용도로 SOP라 불리는 형태로 별도로 차감을 하고요. 그리고 발행량의 2%는 OMG라 불리는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을 목적으로 유닛을 취소시켜버립니다. 따라서 배기 감축이 됐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받는 유닛의 양은 97%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이 만약에 갱신형을 선택을 하는 경우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사업을 갱신해야 되고요. 그 갱신을 할 때는 기술 평가를 받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의미냐면 감축량이 한번 다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양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양이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다음 장에서는 이제 요 발행된 실적이라고 하는 등록부, 그러니까 메커니즘 레지스트리와 관련된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지금 지침을 해석을 해서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감독기구에서 메커니즘 레지스트리를 관리를 하고요. 요 안에는 계좌의 형태로 모두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닛은 임시계좌라고 불리는 곳에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요 계좌 중에 아까 보셨던 그 개도국 적응기금 용도로 일단 5%를 요로 보내고요. 그 다음 이제 아까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이라고 하는 유닛으로 2%를 그냥 취소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닛을 이제 요 보유 계좌를 갖고 있는 데서 요청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보내주고요. 또는 이제 여기까지 나온 유닛 중에 각 국가가 갖고 있는 국가 레지스트리로 바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닛이 일정 기간이 지나서 유닛이 NDC에 사용이 되게 되면 그 유닛이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 폐기 정보가 여기 폐기 계좌로 넘어가고요.
여기 있는 요 OMG 취소 말고도 다른 유형의 취소를 할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기타 목적의 경우에는 자발적 취소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유형들은 여기 취소 계좌로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메커니즘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부분이 요 지침의 내용에 따라서 유닛의 이동이 필요한 부분들이 다 이런 계좌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그 6.2조 설명드렸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상응 조정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사용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여기까지가 순수하게 6.4조 지침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요 다음 장에서는 요거 말고 이제 교토 의정서에서 아까 청정 개발 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발행된 이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무엇이냐면 하나는 청정개발체제 사업 중에 아까 보면 사업 기간이 있었는데요. 이 사업 기간이 2021년 이후, 그러니까 2020년 이후, 21년 이후에도 사업 기간이 남아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파리협정의 기간인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리를 한 부분은 이런 사업들은 6.4조 사업으로 전환을 해주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고요. 또 하나의 이슈는 요 사업에서 CDM 사업에서 발행된 유닛이 CRL이라고 하는 유닛입니다. 맨 앞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 CRL이라고 하는 유닛 중에 2020년까지 발행이 되었으나 사용이 안된 유닛들이 있습니다. 이 유닛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쟁점이 많아가지고 마지막에는 2013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이 된 사업, 여기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CDM, 그러니까 프로젝트 유형의 사업, 그다음 프로그램 사업, 이 사업에서 나온 이미 발행이 된 감축 실적은 1차 NDC, 우리나라의 경우 2030년까지인 거죠. 1차 NDC 달성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고, 요 유닛을 발행한 호스트 국가의 경우에는 상응 조정을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요 의미는 상응 조정을 시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종의 요 행위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종의 조기 행동, early action. 네, 하나로 해석을 하고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지침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에서 요 우리나라도 시장을 활용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국내에서 시장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시장 본격적으로 참여해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상응 조정 방식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는 경로 방식, 평균 방식. 근데 이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기부 레퍼런스 필요한 정보가 2030년 NDC 갱신에 따라서 2030년 지금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중간 과정에 로드맵, 경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방식이 더 우리한테 효과적이냐라고 하는 부분. 결국은 방식별 필요한 이트모 필요량을 추정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 부분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달성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6.2조 사업과 6.4조 사업이 성격이 다르거든요. 이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이거를 조금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면 6.4조는 WTO 같은 체계인 거고요. 다자 체계인 거고요. 6.2조는 FTA 같은 체계입니다. 양자가 주로 만들어질 체계입니다. 국가 간에. 두개 중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것들을 확보하는 방식은 어떻게 될 겁니다?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실적만 구매할 것이냐. 그러면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얼마나 필요한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 필요한 양을 추정을 하고 그거를 어떤 how에 관한 부분은 여기서 결정. 그리고 또 하나 국내적으로 아직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ETS 상에서도 국외감축 부분이 있죠. 외부 사업 중에 여기서도 이제 이게 기존의 CR에서 이제 ITMO로 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요 ITMO라고 하는 것과 정부에서 순수하게 이제 상응 조정 방식을 결정함에 따라 중간 연도에 필요한 ITMO량, 그다음 2030년도에 필요한 ITMO량, 요거하고 어떻게 관계를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방식을 결정을 했으면 이제 여기서 6.2조 협력조정권법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행을 해야죠. 그러면 이행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행 체계가 필요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일정 정도 진척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와 협력할 것이냐. 일단 필요량이 나와야 도대체 몇 나라 정도가 필요할 것이냐 이 양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린잡을 수 있고요. 앞으로 계속 협력 국가를 늘려나가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이 나라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시장 참여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4조, 여기서 얘기하는 6.4조는 주로 민간이 참여를 해서 감독기구의 승인을 받고 운영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로 이제 민간이 활동한 실적들을 실적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는 체계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 정부가 NDC에 사용을 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NDC 활용 용도로 쓴다면 이것들이 민간 활동들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것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또 재원이라고 하는 부분들 필요해진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요런 축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우리가 얘기하는 2030년까지 필요한 양 중간 과정에 필요한 양 그리고 요것들을 확보 가능한 포트폴리오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리고 그 방식을 이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지 요런 부분들이 좀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탄소 시장의 워딩만 알고 있던 수준에서 그 다양한 메커니즘을 접하게 됐는데요. 관련해서 뭐 질의와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화면상 뭐 손을 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은 그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네, 그 회장님 먼저 가장 손을 빨리 드셨네요. 네. 박과생님 감사드립니다. 바쁜데 해주셔서. 아, 네. 노동훈입니다. 저기. 저 하나 좀 헷갈린 게 평균 방식 있잖아요. 그 협정 문안에는 이제 매년 사용한 것을 쭉 누적해가지고 연도로 나누면 이게 평균 양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3,350만 톤을 써야 되는데 평균 방식 하게 되면 2030년에 가서 2021년도 쭉 누적했더니 3,350만 톤이 최소한 맞춰져야 된다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그냥 3,350만 톤 곱하기 10배 해버린다는 뜻인가요? 현실적으로 쓸 때.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방법은 이제 전체 총량 방식인 거고요. 전체 총량을 계산할 때 심플하게 우리가 필요한 양의 총량은 결국은 3,350만 톤이 2030년도면 필요한 양은 3,500만 톤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들을 보고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만약에 21년도에 100만 톤이 있었습니다. 그럼 나누기 1을 해서 보고를 하고요. 22년도에도 100만 톤늘 썼습니다. 그러면 200만 톤 나누기 2를 해서 보고를 하고요. 23년도에 300만 톤을 하게 되면 200만 톤 더하기 300만 톤을 3년으로 나눠서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중간 연도에는 평균 값이 계속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일종의 요게, 그러니까 확정된 숫자가 아니고 일종의 변동이 되는 형태의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확정되는 것이 결국 2030년도가 끝나야 숫자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 평균 값이. 그러니까 이제 10년 동안 해서 3억 3천 네, 500만 근데 톤이 계산을 맞춰져야 된다고. 해보면, 총 필요한 양으로 계산을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3억 3,500만 톤이 나오게 되는 거죠. 10년 동안 하게 해야 된다. 저도 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예, 정 교수님. 네. 저도 평균 방식에 대해서 데피니션은 저기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나중에 좀더 공부를 해보기로 하고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사님,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이 제가 협상 문서는 다 봤는데 저희가 협상 문서상으로 나와 있던 것들의 100%의 반영인가요? 거기에는 앞으로 이렇게 될것 같다라는 박사님의 어떤 전문가로서 하나의 예측도 포함이 된 거가 있을까요? 먼저.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들은 팩트에 관한 부분이었고요. 제 개인적 의견은 맨 마지막 슬라이드 네. 내용이다. 그러면은 어딘가 협상 문서를 보면은 그 문서의 번호를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다 이제 할수 있는 걸 정리를 해주신 거고, 저는 그왜그 기존의 교토하고 이 파리 협정의 6조가 왜 다른가? 그래서 이제 NDC의 다양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거긴 전적으로 동의하고, 근데 그거 위에 다른 요인들도 좀 있지 않을까? 예컨대 NDC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니드가 생기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예컨대 거기서 근거가 굳이 이제 앞에 근거를 했다면은 NDC의 다양성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양한 natural circumstances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협상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6조가 교토 메커니즘과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우리 컨텍스트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UNFCCC에 낸 거는 그렇게 영어로 안돼 있습니다만은 국내에서 딱 3,350만 톤이라는 게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유니크한 거고, 따라서 우리가 6조를 앞으로 바라보는 눈은 다른 나라보다도 굉장히 유니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NDC의 다양성이라고 표현해 주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내셔널 서컴스턴스가 워낙 다르지 않는가, 그런 마이너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게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아더 퍼퍼스에 관련해 가지고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신 거에 전부는 다 협상에서 공식적인 팩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아더 퍼퍼스에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설명해 주신 게 하나는 코레스폰딩 어저스먼트 대상이 되는 게 있고 하나는 대상이 되지 않는 게 있는데,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 그러면 얘네들을 앞으로 어디로 유닛이 흘러갔는가를 체크를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계좌 정보를 봐서 얘네들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트레이스가 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커레스판딩 어저스먼트가 되지 않더라도 얘네들이 나중에 지구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에 어떠한 위치에 어느 정도가 어떻게 됐는가를 저희들이 파악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트모의 국가가 이트모를 승인을 한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승인을 하는 절차가 그 저희가 협상 문서에서 어디에서 그게 있었었는지, 그러니까 저쪽 호스트 국가가 아니라 이쪽 우리 이제 사용국에서 승인에 관한 그 협상 문서에서 정확한 근거가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그거를 좀 알려주시면 제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다음에 아까 저기 그 회장님도 말씀하시고 또 오늘 그 설명도 해주셨지만, 저희 경로 방식이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박 박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아주 협상에서 굉장히 강하게 싸웠던 게 인디커티브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경로를 인디커티브한 걸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매년 이트모에 대한 트랜잭션에 사용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정해 양이 숫자로 나와지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인디커티브한 게 아니라 사실은 단연 방식을 따라간다는 게 돼버려서, 법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인디커티브가 아니라 이거는 리걸리 바인딩한 단연도 방식으로 돼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술적으로 좀더 플렉서블한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에 마지막은 한 두 개 아주 10초만 코멘트를 제가 더 드리면 오늘 이 방식은 제가 보면은 기존의 에너지 분야에서는 굉장히 말하자면은 좋은 이해도를 높이는데 사실은 흡수원 특히 뭐 산림도 그렇고 그다음에 앞으로 중요해진 해양 분야 이런 흡수원 분야에서는 과연 이런 것들의 언더스탠딩이 추가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컨대 산림 분야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 규모가 아니라 주리스딕션 레벨에서 지금 국제사에서 아직 그 숫자에 대해서 크레더빌리티는 검증을 해도 1기가톤 있다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많은 양이 돌아다닌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런 것에 담아내기에는 좀 다른 시각이 필요하지 않는가. 예컨대 6.2조에서는 이렇게 트랜스퍼에 관한 거고 거기서 호스트 국가에서 미디게이션 아웃컴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6.4에 의한 센트럴라이즈된 6.4 메커니즘도 있고 그다음에 포레스트리 같은 거는 국제사회에서 포레스트 하는 데는 6.4 메커니즘 염두에 두고 있지 않거든요. 전부 레드로 하고 있어요. 그거는 5조로 메커니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지금 요번에 보면은 그 6.4 메커니즘 구체적인 방법론이 교토보다는 약간 좀 완화된 것 같긴 한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6.2 메커니즘 자체를 하면서 또 다른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호스트 국가에서의 미디게이션 아웃컴 만드는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저희 포인트는 6.4 메커니즘 그 다음에 그 외 국제사회에도 이미 다른 메커니즘도 사실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에 3,350만 톤은 제가 볼 때 한 두세 달 있으면 숫자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새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또 올해 또 카베 가면은 앰비션을 더 높이자는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작년에 저희가 높여가지고 간 거는 사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렇다면 새로 들어온 정부가 누가 대통령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이걸 바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걸 현재 우리가 주어진 숫자로 그냥 갖고 있기에는 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너무 말씀을 장황하게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가 한 5개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박부장님. 그러니까 제가 다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얘기해 주셨던 게 그 교토와 파리의 달라진 시장이 달라진 부분이 사용 목적 에 의해서 달라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 제가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NDC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협상이 복잡해졌다. 그러니까 NDC가 다양한데 시장에서는 이걸 하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복잡성에 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협상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았던 것들이 대부분 다 그런 의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other purpose와 관련해서 상응 조정의 대상과 미대상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 대상이 되든 미대상이 되든 유닛에 대한 관리와 추적은 당연히 일어납니다. 국가 레지스트리하고 메커니즘 레지스트리에서. 근데 이제 그 어드 퍼퍼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를 어떻게 봤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자발적 시장, 자발적 시장을 UN이 UN 체계에 일점 정도 끌어들인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자발적 시장에서도 기업이 자발적 시장을 통해서 유닛을 사서 본인의 어떠한 CSR이나 마케팅 활동에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용되는 유닛의 성격을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VR도 있었고 또 CR을 사다가 그냥 폐기도 시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 기업의 선택 사항인 거지. 여기서도 만약에 기업이 본인은 나는 승인된 이 트머를 쓸 거야 라고 하면 그걸 쓰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승인 안 된 이트모도 우리는 쓸 거야 라고 하면 승인 안 된 이트모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이것은 어떤 국가 NDC 달성하고는 관계없는 기업의 별도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일종의 자발적 시장에서 갖는 특성하고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발적 시장을 염두에 두고서 그런 경우에는 커스펀딩 어저스먼트 subject to corresponding adjustment가 아니니까 그거는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네. 그래서. 그리고 국가의 이트모 승인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이팀 승인과 관련된 부분은 거기 가장 기본적으로는 8협정 6.3조에 들어가 있고요. 양쪽에서 승인된 이팀, 그 국가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지침상에서는 제가 지금 지침을 안 보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곳곳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경로 방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인디커티브를 쓰는 경우 반연도 성격을 갖는 거 아니냐. 실은 인디커티브, 그 경로든 복수년도든 중간연도에 이티모가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단일연도 성격이 전환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일단.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경로 방식이어도 단일연도 경로 방식에 얘기하는 인디커티브와 단연도, 그러니까 복수년도 방식에서 얘기하는 경로 방식이 무엇이 다르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하는 해석은 단연도의 경우에는 인디커티브가 아니고 일종의 확정적 경로 방식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중간연도에 달성을 하지 못한 해가 있더라도 나중에라도 그 중간연도에 달성 못한 것들을 채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마지막 연도에 달성을 했을 때 했다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인디커티브라는 표현이 들어간 부분들은 이 중간연도와 관련해서는 일종의 이건 예시적 성격이기 때문에 변동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이것들을 반드시 맞춰야 되는 그런 유형의 경로는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맞춰야 이것들이 양해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다소 주관적인 부분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서 두 개의 성격이 그런 부분에서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경로 방식을 그렇게 쓰는 경우에는 사실상 단연도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편리적인 가이드라인 성격이고 그거에 대한 바인딩 이펙트는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예, 의무적인 바인딩 상태는 아니죠. 중간 연도를 반드시 맞춰야 되는데. 그리고 흡수원 부분은 이것은 이제 6.2조에서는 제 생각에는 여기는 형태가 워낙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여기서 만들어질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논의된 부분들은 이제 기존에 다양한 접근법 쪽에서 논의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다양한 방식에는 뭐 국가 간의 양자로 하는 방식, 그 다음 이제 배출권 거래제의 연계 방식, 이런 부분들을 주로 예시를 들어서 논의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 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 뿐이지 이제 형태는 어느 국가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로 사업을 시작을 해서 그것이 돌기 시작을 하면, 그리고 UN의 그 리뷰 프로세스가 끝나서 그것이 안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아마 다른 나라들도 그런 방식들을 차용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점점 진화의 방식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약간 레드를 이용하면은 우리나라 3,350만 톤 쉽게 레드 하나로만 다 맞출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 부분은 저는 산림의 잠재력이나 이 부분은 산림 워낙 특수한 부분이라 네. 저도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려요. 네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시간이 좀 지나겠는데 예. 추가 질의 노동 회장님. 박보사님 전 하나 좀 헷갈린 게요. 만약 그 호스트 컨트리가 이제 오소라이즈 해줘야 되잖아요. NDC라. 그럼 우리가 이제 가져왔을 때 우리도 정부도 오소라이즈 해야 된가요? 그거 하나고요. 또 하나 그 이제 오소라이즈 해주지 않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저희 다 레지스트에 보고하고 해야 된가요? 이렇게? 유닛이 넘어오려면 일단 보고를 해야, 유닛이 넘어오려면 국가 레지스트리에 있는 것들은 다 유엔에 보고해야 되는 사항들이고요. 예. 그리고 저쪽에서 저쪽 국가가 오소라이즈 하면 우리가 받는 우리 국가도 또 오소라이즈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 부분은 NDC에 사용할 때 예. 한번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NDC나 또 기타 목적 해양, 국제 해양이나 이런 데도 이렇게 해당된가요,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응하는 조정을 하는 행위. 예, 예, 해야 되는 하는 거잖아요.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네. 상응하는 조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있잖아요. 아까 기타 이제 예, 목적. 예. 그럴 때는 그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까 중요한 그 정부 내에서 아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ATS상 국외 감축을 가져오면 이거를 이툼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그게 테크니컬리 가능하지 않은 방안 아닌가요? ETS로 들어오면 그런 국내 감축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내 컴플라이언스 목적을 해외에서 사용하게끔 하는 플렉서빌리티를 준 거고 국외 감축상에서 잡히는 인벤토리상에서 들어가야 될 숫자는 그거랑 다른 종류의 숫자가 아닌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부분은 이런 측면입니다. 우리나라 측면에서 보지 말고요. 유엔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이트모를 갖고 와서 사용을 한다는 행위는 이것이 ETS에서 사용이 되는 이트모든 그 다음 NDC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용도이든 유엔은 그것이 구분을 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한국이 사용한 이트모입니다. 우리도 유엔에 보고할 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거는 맞는데 우리나라 NDC 목표상 그 숫자를 맞추려면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중 사용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만약 그래서 이트모로 해서 국외 감축으로 들어간다면 그 똑같은 숫자가 국내 컴플라이언스 목적으로 기업이 보고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정합성이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되면 국내 감축으로도 쓰이는 거거든요. 그럼 국내에서 이중 사용입니다, 이게.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 이트모 산정과 관련된 부분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엔에 우리가 보고를 할 때는 분명히 아까 보셨던 3,350만 톤이 하나 있고요. 2030년만 기준으로 보면 거기서 보고할 때 플러스 그렇죠. ETS용에서 사용된 이트모도 그렇죠. 그러면 같이 보고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 우리 로드맵상에서는 국내에서 사용된 그러니까 ETS용으로 사용된 이트모는 지금 현재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거죠. 네,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말씀은 정확합니다. 네, 저희가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요. 오늘 바쁘신 일정에 그 강의해 주신 박순철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번 또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